축사를 맡아달라고 먼 길을 찾아와 주신 박사님의 따님 김마리 이사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. 그때 저를 살려주신 박사님을 못 뵙게 되는 게 참 안타깝기만 하네요. 제가 해들병원 산 역사가 되게 해주신 이 영광을 고 김영수 박사님께 바치겠습니다. 아유, 답답해 죽겠네. 입금 내역 확인해보세요. 다 나와 있으니까. 저는 3회에 걸쳐서 2억이나 했어요, 2억! 한 분씩 천천히 얘기해주세요. 계약서도 그 다 가짜입니다, 가짜. 떴다방이었다니까요, 떴다방! 저기요, 선생님! 저기, 제 얘기도 좀... 제 돈도 지금 거기에 5억이 넘게 들어갔거든요. 제 식당도 리뉴얼한다는 말에 홀라당 속아서 제가... 그놈 좀... 꼭 좀 잡아주십시오, 예? 진장수 씨, 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? 먼저 이분들 피해 사실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 자꾸 방해하지 마시고요. 저도 피해자입니다. 제 피해 사실도 들으셔야죠. 피해자요? 진장수 씨는 이분들이 고소하시면은 그날로 피의자 신분되는 거예요, 피의자. 아니. 저도 공사장 그놈한테 피의를 봤는데 제가 왜 피의자입니까? 보세요. 여기 엄연히 진장수 씨가 비비로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죠. 투자 설명회도 본인이 직접 했고 이분들이 입금한 투자금도 진장수 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인데. 아닙니다. 절대 아닙니다. 아, 난 그냥 비비롤 아이템 좋다고 전국 체인점 하자고 접근한 그 공사장 말에 속아서 제가 명의만 빌려준 거고요. 저는 맹세코 이분도 돈 만져보기는커녕 저는 구경도 못했습니다.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? 예? 네? 다 거짓말이야. 내놔. 다 거짓말. 내놔. 아이, 잘구라. 이거 보세요, 이거. 우리도 내놔. 내놔. 피해자입니다. 나는 피해자라고요. 내놔. 아니, 잠깐만.